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식품 매장. 평일 낮 시간인데도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그냥 무쳐서 드셔도 되고, 이곳에서는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한 당일 수확한 농산물과 친환경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야채 같은 게 싱싱하고 믿을 수 있고 좋아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좀 비쌀 것 같다는 이런 인식도 있고요. 또 여기 와서 물건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물건도 되게 신선한 것 같아서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김포시 한동네에 위치한 농장에는 농산물 수확과 포장 작업이 한창인데요. 입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로 하루에 많게는 다섯 번은 매장으로 농작물이 출하되는데요. 매일매일 따서 매일매일 갖다 드리고 또 제가 바쁘면 와서 가져가시기도 하고 저희도 조금 더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소비자들도 또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농장에서는 생산에서 운송, 포장, 가격 결정, 라벨 부착, 진열까지 생산자가 진행합니다. 네. 매장으로 운반돼 진열까지 마친 농산물은 생산자의 사진과 함께 QR코드를 통해 생산 과정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 실명제를 통한 우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로컬푸드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로 가족들의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신문 장고봉입니다.